되게 오랜만인 것 같죠? 촬영은? 안녕하세요. 의사친에서 성형외과 파트 하고 있는 전경욱 원장입니다. 아, 친구들은요? 네. 역시나 어색하군요. 네. 눈 수술은 되게 디테일해요. 되게 디테일해요. 그 상안검 수술과 쌍꺼풀 수술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 도대체 안검 수술과 뭐냐? 이해되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 이해되시죠? 이해됐어요. 됐는데 10분짜리 두 개로 이해를 시켜보세요. 이거 한 시간 지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 잘 해볼게요, 네. 제가 이때까지 눈 수술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눈 수술을 계속 설명을 해드려 볼까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지난번에 그 팬더 화장하고 펭수처럼 화장하고 찍었을 때 내가 설명하다 말았던 게 이해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근데 사실 성형 수술에서는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성형 수술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눈일걸요? 뭐 피디님 같은 분은 뭐 굳이 하실 필요 없지만 되게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니까 피디님 얼굴 되게 궁금하시죠? 그거 제 편집 때 다 자르는 거 아세요? 아 진짜? 왜? 묶었잖아요. 굉장히 미인. 어쨌든 그래서 눈 얘기를 이제 여러 회에 걸쳐서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윗눈꺼풀, 아랫눈꺼풀 이렇게 두 개잖아요. 윗눈꺼풀을 우리가 상안검이라고 해요. 지금 이야기할 거는 상안검 얘기를 하는 건데 제일 많이 하는 상안검과 쌍꺼풀 수술 및 그 안에 포함되는 안검화 수술 이야기를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편집은 나중에 피디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는 걸로. 그러면 눈꺼풀이 덮여서 이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쌍안검 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진 눈꺼풀을 걷어내는 수술이에요. 교과서적으로는 쌍꺼풀 수술은 이렇게 외쌍이었던 또는 속쌍이었던 그런 눈을 좀 쌍꺼풀이 눈에 보이게 크게 만들어주는 수술, 이 쌍꺼풀 수술인 거예요.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쌍꺼풀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근육 있죠? 눈꺼풀은 크게 두 가지 근육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이 빨간색 근육이 원래 눈뜨라고 있는 근육이에요. 이 빨간색 근육이 피부하고 맞닿는 자리가 쌍꺼풀이에요. 그래서 이게 눈꺼풀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옆으로 봤다고 쳤을 때 동양인들이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외꺼풀은 이렇게 눈을 뜨면 여기 밑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지고 이렇게 눈이 떠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쌍꺼풀이라는 건 눈꺼풀이 이렇게 떠질 때 잡아당겨지는 부위가 이 아래가 아니라 이 어딘가의 위에서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잡아당겨졌으니 꺼풀이 하나 두 개가 됐죠. 그래서 쌍꺼풀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저 빨간색 근육이 요걸 잡아당겨주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쌍꺼풀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저 빨간색 근육이 요 위쪽에서 인위적으로 잡아당겨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술. 이게 이제 쌍꺼풀 수술이에요. 쌍꺼풀 수술은 외상이나 속상이었던 쌍꺼풀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 상안검은 덮여서 눈이 작아진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혼재가 되더란 말이에요. 상안검 수술하면서 쌍꺼풀을 하기도 하고 쌍꺼풀을 하면서 피부를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상안검 수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쌍꺼풀 수술인지가 경계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여기가 혼재가 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검화수 얘기가 중간에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서양 교과서에서 나오는 안검화수랑 우리가 흔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안검화수라는 단어가 달라요, 사실은. 교과서적인 의미의 안검화수는 눈 뜨는 근육인데 걔가 약한 거예요. 그것만 안검화수인 거예요, 원래는, 교과서적으로는. 요런 사람들은 눈이 졸려 보여요. 근데 그냥 덮여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있죠. 이 부분을 안검화수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면서 이게 점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혼재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눈 구조가 달라서 생긴 일이에요. 이게 서양인들 눈 구조와 동양인들의 눈 구조가 달라서 생긴 일이에요. 이쪽이 동양 사람들의 눈이고요. 이게 서양 사람 눈이란 말이에요. 이 눈 뜨는 근육이 여기 밑에까지 여러 개까지 내려와 있어서 서양 분들은 이게 눈을 뜰 때 통째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동양 분들은 그 앞에 피부도 두껍고 뒤에 눈 감는 근육도 많고 그 뒤에 지방도 되게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근육의 두께라고 하더라도 얘는 더 눈뜨기가 힘든 거예요. 서양인 분들 중에는 안검화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검화수가 있는 분 자체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피부가 늘어진 것을 교과서적인 의미에서는 안 검은색으로 가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혼재가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안검화수 수술과 상안검 수술만 있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이 일단 잘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꽤 많은 사람들이 안검화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안검과 쌍꺼풀과 안검화수와 이게 다 혼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림 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빨간색 근육만으로 눈을 다 뜰 수 있으면 좋아요. 문제가 없죠. 대부분의 서양분들이 그래요. 왜? 요 빨간색 근육이 힘이 좋고 요 눈두덩이를 덮고 있는 요 피부가 얇고 근육도 얇고 지방도 별로 없으니까. 안검화수라는 거는 빨간색 근육의 힘이 약해서 처진이 졸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당겨주는 수술, 이게 안검화수 교정 수술이에요. 그런데 그게 경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동자가 졸려 보이지는 않는데 살짝 덮였어. 그래서 그걸 조금 올려주는 수술, 눈매가 조금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수술, 요걸 안매 교정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